접언화에서 산인은 덕임에게 승은을 내리게 되고 그런 덕임은 임금의 명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산덕이들은 처음으로 합방을 하게 되는데 과연 산이의 바람대로 덕임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너도 마시겠느냐? 옷고름을 풀어 벌을 내리겠다 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벌을 주시려는 것이옵니까? 하오시면 오만하고 방자한 소인에게 다시 벌을 내리시옵소서. 봐주시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벌을 내리시면 되질 않사옵니까? 그렇다면 네 옷고름이라도 풀어야겠구나. 한번 승은을 입으면 더 이상 일개 궁녀일 수는 없게 되지. 소인에게는 그것이 죽기보다 더 무서운 벌인 걸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평소의 너로 돌아왔구나. 술술 말도 잘하는 것을 보니. 덕임아, 나는 널 참 여러 번 빼앗겼어. 전하, 하해와 같은 은혜로 제 동무와 다시 만났나이다. 많이 기쁜가 보시. 예. 그때마다 속이 다 들어갔지만 아무 말 못했지. 아니,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냐? 송구하오나 중전마마께서 저하보다 높으셔서. 더는 그리하지 않는다. 이제 두 번 다시 너를 빼앗기지 않아. 더 이상 덕임을 빼앗기지 않겠다던 산인은 술상을 미룬 채 점점 더 덕임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날 연모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내 것이다. 전하께서는 잊으시면 그만이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전 예전에 전하께 약조를 드렸습니다.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날까지 전하를 지켜드리겠다고.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저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전 약조를 지켰고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덕임아,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 되겠지. 중의이든 연민이든 너는 나를 연모하지 않아도 좋아.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연모한다. 대답해다오.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아야 하는지. 산이가 덕임의 손을 놓으려던 찰나에 덕임은 산이의 손을 붙잡게 되고, 한편 좌우위기와 서건상궁은 오두방정을 떨게 된다. 아, 전하께서 이럴 줄 몰랐네. 아, 궁녀를 그렇게 멀리 아시던 분이 갑자기 어떻게. 아, 조회 시각이 다가옵니다. 상근영감,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어? 내가 안으로 들어가 보겠네. 하오나 마마니. 저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내어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를 놓아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넌 평생
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오늘 밤 네가 정말로 날 거부한다면 나는 너를 보내줄 것이다. 대신 두 번 다시 보지 않아.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 되겠지. 덕이만, 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 왜 하필 신첩이 옵니까? 그게 무슨 소리지? 세상에 여인은 많습니다. 가문과 학식, 인품, 모든 것을 갖춘 여인도 많은데 왜 하필 저였습니까? 다른 그 어떤 여인도 네가 될 수는 없으니까. 덕임아, 나는 내 전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너를 마음에 두었다. 그러니 다른 이는 필요 없어. 오직 너여야만 해. 그렇다. 권상국 마마님, 들어가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른 들어가 보십시오. 방금 들어가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권상국 마마님. 산이와 덕임이 합방을 한 후 어느덧 이른 새벽이 다가오고 그곳엔 아직도 사랑을 깊게 나누던 한 사내와 한 여인이 있었다. 아들이기를 바라십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여쭙습니까? 너를 닮은 딸이면 천지분간도 못하는 말괄량일 텐데 내 어찌 감당하겠느냐. 그래도 사랑스럽겠지, 너처럼. 의젓한 아들이든 천방지축 딸이든 정말 기쁠 거다. 아이와 함께 너와 내가 정말 가족이 되는 거니까. 전하, 신첩이 잘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실은 전하께서도 아파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았지요. 임금이시니 괜찮을 거라 여겼지요. 그런데도 전하께 모질게 굴었습니다. 덕임아, 난 견딜 수 있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그러니 날 사랑해라. 날 사랑해라. 평소 덕임과 가족이 되고 싶다던 산이 바람대로 산이와 덕임은 비로소 첫 합방을 하게 되었다. 그런 산이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을 것이고 반면 덕임의 심정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한없이 아름답기만 해 보이는 산더기들의 이면에는 왠지 모를 기구한 운명이 기다리고만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